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맥라렌 600L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차가 꿍 했는데 여기가 이게요, 사실 살짝 부펜으로 칠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견적을 냈는데요, 이게 카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전부 통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흠집 난 거는 이걸 이렇게 통으로 갈아야 돼서 견적이 3천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다행히 차주분이 차를 빼다가 박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차량 협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장소 협찬은 피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차량 협찬으로 오늘도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뿅! 와, 견적 어마어마하죠. 사실 차량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3억이 넘는 슈퍼카 맥라렌 600LT 쿠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600LT 하면요, 사실 벨로스터 N한테 져요. 네? 아유, 아나님 악플 세례 좀 받아보실래요? 아우, 처음부터 어그로 끌더니 혼날래요? 이럴 분들 계실 텐데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11월에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잡지 로드 앤 트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올해 퍼포먼스 카를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11대의 차량을 쫙 세웁니다. 후보 차량 11대가 뭐였냐? BMW M2 컴페티션, 쉐보레 콜벳,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렉서스 RC F트랙, 로터스 에보라 GT, 마즈다 미아타 RF 클럽, 그리고 맥라렌 600LT 스파이더, 니산 GT-R 니스모, 포르쉐 911, 토요타 스프라. 어우, 어마어마하죠. 벨로스터 N 니가 거기 왜 껴 했는데. 11대 차량 중에 벨로스터 N의 판매 가격이 $3,430로 가장 쌌고요. 가장 비싼 차가 맥라렌 600LT 스파이더. 현지 가격이 $332,120. 그러니까 벨로스터 N의 딱 10배. 근데 1등을 누가 했냐면 벨로스터 N이 했어요. 그 결과 맥라렌이 무지하게 짜증났을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이건 진짜 어그로 아니고 실제로 올해 퍼포먼스카가 이 맥라렌을 제치고 벨로스터 N이 됐다는 거. 야, 현대에서 이 정도면 나한테 뭔가 상이나 광고 이런 거 안 줍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맥라렌 600LT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LT가요, 뭐의 약자일까요? LT, 롱테일, 긴 꼬리요. 맥라렌 롱테일은 사실 그 자부심이 있는 이름입니다. 뭔가 이 공기 역학을 고려해서 전장이 길어지고요. 또 스포일러가 넓어진, 말 그대로 외적인 모습이 긴 꼬리인 거죠. 이 여섯 가지 LT 정신, 약간 그 복무신조 느낌으로 이 여섯 가지 긴 꼬리 정신이 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 막 하나, 강력한 파워. 하나, 경량의 차체. 아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되게 어색하네요. 자, 그냥 알려드릴게요. 뭔가 강력한 파워와 경량화된 차체, 최적화된 에어로 다이내믹 성능, 트랙 중심의 역동성, 드라이버와의 완벽한 교감, 그리고 희소성입니다. 뭐 희소성은 워낙 이 차 안 보이잖아요. 3억 넘는 애가 뭐 거리에 막 맥라렌이다, 맥라렌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희소성은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이 나머지 긴꼬리 정신을 바탕으로 이 차가 어떤 차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의 긴꼬리 정신! 엔진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뒤로 왔거든요. 아무리 차 안을 찾아도 엔진룸 여는 버튼이 없는 거야. 뭐야? 어딨어? 어딨어? 막 차주분한테 전화하고. 아, 왜 차주분한테 전화했냐고요? 차주분이...
요즘 차량 협찬해주시는 분들 유행인가 봐요. 차 키만 주시고 가셨어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네. 그래서 엔진룸을 되게 열고 싶었는데 결론은 엔진룸을 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나사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풀고 안쪽에 있는 뭐 레버 두 개를 이렇게 제껴야 엔진룸을 번쩍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엔진룸을 왜 열려고 했느냐? 강력한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3.8L V8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뭔가 그 쿨링, 냉각 성능의 개선과 더 짧아진 배기 시스템으로 뭔가 출력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여기 있어. 배기가. 그리고 이 배기를 안쪽을 잘 보면요. 가변 플립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가변 배기가 되는 거지. 이 차량은 600마력이고요. 620토크입니다. 참나 마력이 600이라니. 자, 그리고 제로백도 궁금하실 텐데요. 2.9초요. 제로 200도 궁금하시죠? 8.2초요. 아, 그냥 하면은 벌써 이제 100 가고 하면은 이제 200 가 있고, 야, 엄청납니다. 뭐 여러분, 이 차량은 쿠페인데요. 이제 스파이더 차량도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이 쿠페하고 스파이더를 비교하면요. 스파이더는 뚜껑이 하드탑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 무게 때문에 쿠페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데 쿠페보다 50kg 더 무거워요. 제가 지금 48kg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명이 더 차 뚜껑으로 이렇게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제로 200은 쿠페하고 딱 0.2초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페가 8.2, 스파이더가 8.4. 뭐 요 정도. 자, 그리고 최고 속도 324. 와, 그냥 웅! 비행기 우왕! 와,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그냥 비쌀 수밖에 없네요. 자,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600LT의 베이스 모델이 570S거든요. 그런데 그 570S보다 무려 98kg, 거의 100kg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1247kg입니다. 야, 너 다이어트 성공! 부럽다. 배가 안 들어가. 이게 나이살. 아니겠지? 운동하면 되겠지? 하! 경량화! 하! 자, 경량화 너무 부럽잖아요. 사실 이 경량화의 비결 말 그대로 카본입니다. 맥라렌이 개발한 모노셀 2cc가 있는데 요 cc를 이용해서 무게는 낮추면서 뭔가 안정성이나 그 다음 강성은 높이는 거죠. 아, 역시 그냥 슈퍼카는 카본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롱테일, 긴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롱테일 익스피리언스, 뭔가 긴 꼬리 경험. 600 긴 꼬리. 꼬리를 보고 계신데요. 그냥 뭐, 아유, 예쁘다. 야, 저거 꽁 했는데 3,000만 원. 아, 아무나 탈 순 없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뒤에 있는 김에 우리가 배기음도 좀 듣고 올게요. 자, 배기음 큐! 배기음은요, 여러분, 달릴 때의 배기음이 사실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가 좀 달궈져야 본연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백파이어 있죠. 이제 뒤에서 막 불꽃도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차량을 찍을 때, 하나야, 오빠가 불꽃 보여줄게! 이러고 아는 오빠가 이렇게 앞에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불꽃 보고 싶어요. 같이 가요. 근데 불꽃은 커녕 이 차 그 꽁무니도 못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불꽃을. 아이, 나 참나. 네, 어느 정도 이제 달려줘야 제대로 된 배기음을 들려드릴 수 있고, 제대로 된 백파이어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세워놓고 한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달궈져야 또 제대로 된 이게 백파이어가 세워놓고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 차 모터쇼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막 담뱃불 이렇게 이 차 백파이어에 딱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우, 차키 받은 김에 으앙 하면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차량 협찬을 안 해주겠죠. 아, 오늘이 기회인데 짝꿍 악셀 빵 으앙 백파이어 빠바바바 빰. 아,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키부터 보여드리면요. 뭐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작고요. 얇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 동생 옆에서 어 누나 그거 나이키 반달곰 막 이러는데 네, 딱 그냥 나이키 크게 있는 그리고 엄청나게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키뿐만이 아니에요. 차량 자체가요 굉장히 단순해요. 막 우락한 막 타면 막 전투기 버튼 따다다다다 막 읽고 이러잖아요. 얘는 정말 엄청나게 버튼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맥라렌은 원래 모터스포츠 F1 레이싱 팀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 슈퍼카 대열에 합류한 자동차 제작사잖아요. 그래서 이 맥라렌이라는 브랜드에는 레이싱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레이싱카를 우리가 보면요 막 시트 드러내고 막 에어컨 드러내고 공조기 드러내고 막 다 막 드러내버리잖아요. 달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다 드러내는 게 레이싱카의 특징입니다. 얘가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트도 있잖아요. 세상 불편해요. 세상 딱딱하고 세상 불편한데 경량화는 성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버튼 빼고는요 없어요. 모니터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요즘 추세에 비해서는 얘도 레이싱카에 피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를 차에 딱 타는 순간 완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어를 딱 열고 내리는 순간 하차감은 뭐 장난 없죠. 일단 이렇게 촥 하고 하이 이렇게 도어가 인사하니까 하위 딱 이렇게 어우 하차감은 얘는 이제 차주한테 돌려드리기 전에 여기 천안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간다는 커피숍 앞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열고 타면 누나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딱 이러면 차주분 차량 협찬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은 사실 세워놓고 리뷰해야 되는 차가 아니에요. 정말 이 차는 달리면서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리뷰해야 되는 차지만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네, 이 차에는 레이싱카의 피가 흐르고 제 눈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좀 달리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스피커는 바울슨 윌킨스 들어가 있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풀 알칸테라로 다 마감이 돼서요. 그냥 손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알칸테라이기 때문에 손에 땀 많은 분들은 네, 600LT 타실 때 반드시 장갑을 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래도 600LT에 대해서 좀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차주랑 친해져가지고 다음엔 시승기를 좀 찍어봐야겠다. 오늘 차주분 차량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PT인에서도 장소 협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이건 뭐야? 스피커야? 야, 성인용품인 줄 알았어. 스피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뿅! 뿅뿅! 야, 차주가 너무 키가 컸나 봐. 다리 간다. 좋아, 좋아. 야, 아직 차량 반납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뿅!